2011년 장수마을로 선정된 대로마을은 해발 500고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 7시면 할머니들이 하나 둘 짝을 지어 마을 입구로 모입니다. 같이 댕기고 운동 같이 하고 그래 재미있고 웃어가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막 그래 하는 거요. 뭘 하시는데요? 어? 뭘 하시는데요? 운동 이렇게 막 하고. 아, 운동하세요? 예. 아, 운동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 막 그래가 쭉 댕기고 쭉 오고 막 그래요. 마음도 행기롭고, 네. 어. 네. 몸도 건강하고. 평균 연령 78세. 다 같이 모여 동네 한 바퀴 돌며 아침 산책을 나섭니다. 호박 좀 벗어. 호박 좀 벗어. 소생기는 많이 상해더라고. 걷다 보면 마을의 마스코트인 호박 터널도 만나게 됩니다. 어찌 이렇게 잘 키웠을까? 깼다 벗어. 호박이 깨봐. 탕탕 뚜들이. 깨 잘한다. 옆편. 올해는 특별히 다양한 호박과 작물을 심어 찾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가을볕에 소담스럽게 자란 꽃길도 나옵니다. 그 길에서 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산책이 대로마을 할머니들의 건강 비결이라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즐겁고 오래오래 모아가 살고 구경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그렇게 운동하고 오래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지 이왕 살면은. 예. 정자에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백수 한 노인 그 장기 뜨고 있네요. 백수요? 그 백수는 아니네요. 그 노인 장기 뜨고 있어요. 그 딴 사람하고. 어디 사진 빠갔다 이거. 대로마을의 소문난 맛수. 장군아. 장군아. 넘어가면 되게 넘어가면 되게. 아니야. 78배 신인철 할아버지와 99배 우태현 할아버지. 아이고 못 빼라. 자본에서 바꾼 데 21살 나이 차를 넘어 매일 아침 박빙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장군아 해놓고. 장군아. 아, 졌네. 그럼 이기지 마. 수가 좋아, 무지하게 좋아. 꼭 나한테 이길라케. 아니, 이기는 것보다 너 데미지는 사회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 어,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한 건데. 그래도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승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베렸네, 베렸어. 이래 베리라, 저래 베리라, 저래. 비리라 저래 비리라. 아유 뭐 사람 뭐 살살 택을 내려가고 차를 묶는데 한다겠어. 마을 사람들의 응원은 늘 한 사람 찾습니다. 어? 재민아. 재민아지. 이겨. 이기라 이기라 할아버지 이기라. 할아버지 이겨. 많이 많다요. 나만 사람 이겨야지. 아, 그게 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신인철 할아버지. 아, 나 죽겠네. 참 진짜 죽겠네. 저 정신들 오래했나? 졌어. 졌대. 아, 하여간 좀 못 이겼네. 못 이겼다. 어떻게 하면 장기들 잘 주는 거예요? 이거는 게 잘 들은 게지 뭐. 오문현답이십니다. 오, 이렇게 경임자수가 놀러 나와서. 그러죠. 까마득하게 어린 후배와의 장기 대결은 우태현 할아버지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거 커도 안 돼요. 피가 생겨서 못 먹어. 늙어야 돼. 이건 못 먹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마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호박. 이거 저거 먹고 반찬 해 먹으려고. 이웃의 넉넉한 호박 인심 덕분에 직접 키우지 않아도 잔거리 걱정 없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지내고 우태연 할아버지는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은 65년 전 할아버지가 직접 설계해 지었습니다. 35년이나 우야지, 우야지간으로 나보다 어리지. 이 집이요? 응. 나보다 엄청 작대, 나이. 이거 봐봐, 몇 년생 거. 몇 년생이신데요? 내년이면 딱 100살이 되는 할아버지. 아내가 세상 떠난 후 자식들은 함께 사시자 했지만 고향 떠나기 싫어 스스로 조금 더 부지런해지기로 했습니다. 잘하다니까 이거 그냥 하는 게. 오늘 점심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호박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밥도 늘 한 공기씩 먹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뭐든지 잘 먹어야 돼. 뭐 고기도 먹고 뭐 밥도 많이 먹고 그래. 그 많이 먹어야 건강하지. 반찬은 소박해도 밥심이 중요하다는 할아버지. 먹는 양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답니다. 됐다, 밥을 잘 먹었다. 평소라면 다시 장기 들어갈 테지만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아버님 멋쟁이시네요, 멋쟁이. 몰라. 일주일에 한 번 읍내 가는 날이죠.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10만 원만 빼자. 10만 원 현금 드려요? 오, 오. 말로 말로 찾았어. 나는 뭐 다른 건 모르게 말로 장가 하지. 한 번에 다 찾지 않고 운동 삼아 매주 은행에 온다는 할아버지. 그 모습을 매주 보는 직원들도 매번 놀라울 따름입니다. 거의 없으시죠. 동의분들 같이 대동하시거나 하셔서 하시고 돈도 저렇게 금액 확인하시는 분 잘 없으시거든요. 금액은 그냥 저희가 주는 대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같이 오신 분들이 세서 확인하시거나 그러신데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시죠. 안녕하세요. 잠시 쉬어갈 만도 한데 할아버지는 바로 길을 나섭니다. 마을에 도착하고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일부러 한 바퀴를 더 돌아봅니다. 틈만 나면 몸을 움직이는 우태현 할아버지. 이거 뭐 복근이 있어 없나? 이거 대렸어. 여기 봐라. 편박인데 젊을 때는 바로 이거 멀렁멀렁한데 지금 꼭꼭 들어가고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게라. 나이가 들어야 이 실무가 있는 게라. 사람은 막 나이 들수록 뭐 욕심도 없어지고 뭐 또 욕심 내야 뭐 필요도 없고 뭐 그 참 욕심 없이 살아야 돼. 욕심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사는 것. 어쩌면 할아버지의 백년을 지켜준 힘은 이것 아닐까요?